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요 전구 부분 좀 만들었었어요. 자, 여기 요 부분도 전구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전구 부분에다가 어레이라는 걸 넣어줬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커브 부분을 또 적용을 시켜줬는데, 자, 한 가지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이 부분에다가 이 라인에다가 넣어줬. 네, 커브라는 기능을 적용을 해서, 근데 또 커브라는 걸또한번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이거를 여기 커브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얘한테 두 번째 커브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적용이 제대로 안 돼요. 그죠?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전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굳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라인을 만들었는데, 자, 요거 한번 진행을 해보죠. 여기 전구 부분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하고, Shift D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마우스 우클릭으로 그냥 제자리에다가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커브 요 부분만, 자, 저 옆에 있는 커브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또 붙어 있어요. 요것도 여기에다가 연결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디폼 엑시스 부분. 자, 요것만 좀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하나씩 한번 넣어보죠. 자, Y축, X축으로 한번 넣어보고, X축. 다음에 Z축. 저기에 붙지는 않겠네요. 저희가 지금 안 붙는 이유가 얘 중심축. 저희가 요 라인 같은 경우도 중심축을 가운데다가 옮겨줬었는데 얘 중심축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축을 여기 3D 커서 있는 쪽으로 옮겨줄 겁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Set Origin to 3D 커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주시면 돼요. 요 라인을. 요 패스를 해서 여기 적용시켜 주시면, 자, 전구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붙습니다. 시작하는 부분이. 그래서 요 방향만 좀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X. 그죠? X 적용시켜 주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X로 바꿔주고요. 마이너스 X. 자, 뭐 다른 걸로도 한번 바꿔볼까요? Y, Z. 뭐 이렇게 보니까 또다안 맞네요. 다안 맞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X로 두고 얘를 좀 회전도 좀 시켜주고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두 개가 벗어나니까 여섯 개로 잡아주시고, 개수는 여섯 개로 잡아주시고 이 전구를 로테이션으로 로테이션 Y축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죠. 로테이션 Y축 그리고 사이즈도 스케일도 스케일 X 스케일 Y 스케일 Z 스케일 Z축이 맞겠네요. 스케일 Z 이렇게 맞춰주고 스케일 Y 스케일 X 이렇게 전구 부분 모양을 맞춰주겠습니다. 뭐 위치도 요 가운데 있는 부분 지금 겹쳐지고 있으니까 약간 사이즈를 좀 줄여주면 사이즈를 좀 줄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도 살짝 이 부분으로 줄여주시고 이 정도. 그러면은 전구가 여기에 다 들어가졌습니다. 크기만 조절 좀 해줄게요. S
그래서 정보도 다 걸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보를 개별적으로 움직여 주실 거면은, 자, 여기 어레이랑 커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레이를 어플라이 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커브도 어플라이 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은 또다 하나로 조인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에디트 모드 가서 점을 잡고, 자, 위치, 쥐 잡고 이동, 로테이션,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로테이션 돌릴 때도, 메디언 포인트, 저희가 전 시간에 인디비주얼 오리진으로 해놨는데, 메디언 포인트로 바꿔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자, 요 상태로 이렇게 로테이션 돌려주실 수가 있어요. 뭐, 어차피 저희는 요 텍스처 여기 다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다, 어레이 어플라이 해주고, 그 다음에 커브도 어플라이 해서, 자, 마무리까지, 이렇게 정리까지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요 전구 부분, 텍스처 들어갑니다. 자, 여기 전구 이렇게 잡고, 요, 현재 요 뷰에서, 자, 프론트 뷰가 되겠죠? 지금 레프트 오토그래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정면에서, 에디트 모드에서 전체 선택을 해주시고 UV 프로젝트 프롬 뷰 요거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전구가 이렇게 잡히게 되겠죠.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요 동그라미 부분은 약간 주황빛이 좀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색상 좀 지정을 해줄 건데 일단 요 동그라미들만 좀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조금씩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위에 부분, 소켓 부분이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선택이 되니까 동그라미 부분만, 불빛이 들어오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좀 살짝 조금씩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L을 눌러주시면은 이 지금 선택한 요 부위에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어차피 소켓 부분은 저희가 몸을 연결시켜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조인만 합쳐놓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L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 얘네.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여기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색상 지정해 주고 싶은 걸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놓고 싶은 색상으로. 동그라미 다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여기 이제 전구 다 진행이 됐으면, 전구 여기 선. 전구 선 있죠? 여기 이제, 옵젝트에서, 그선 부분. 지금 선이, 지금 선이 좀 보이질 않네요. 아, 여기 꺼져 있구나. 자, 요선 부분. 요거 이제 두께 잡아줘야겠죠? 저희 여기 손잡이 문고리 여기 손잡이 해줬던 것처럼 여기 넙스 들어가서 베벨 부분에 요 지오메트리 베벨 라운드 뎁스 여기 수치 올려주시면 돼요. 수치 올려주시면 두께가 생깁니다. 뭐0.01 정도만 주면 되는 것 같아요. 해주시면 자 이렇게 라인이 파이프가 만들어지고 요 넙스 요 부분도 이 부분도 자 하나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요걸 이제 메쉬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컨버트 투 메쉬 컨버트 투
몇 시, 요거 진행해 주시면 돼요. 여기 라인 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색상도 지정을 해서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여기 텍스처에 지금 여기 속에 회색 들어갈 부분이랑 요 이래 전선 검색이나 요런 거 들어갈 색상이 아직 없으니까 자, 포토샵에서 색상 추가로 해서 넣어 올게요. 아, 요거 잠깐 수정할게요. 지금 여기 정구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나눴는데 얘는 여기다 그냥 두고요. 요 전구 동그라미 부분만 새로 만들게요. 따로 해서 새로 텍스처. 왜냐면 요 부분 이제 빛나게끔 조절을 좀 해줄 거라서 진행을 할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요 부분에다가 지금 전구를 갖다 놓은 요 부분에다가 색상을 하나 넣어줄 거예요. 여기에 레이어 새로 하나 만들어서 레이어 새로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빛 색상을 이렇게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빛 색상 하나 넣어주시고 자 요거는 이제 JPG로 하나 저장을 할 거예요. 그대로 JPG로 저장 그대로 덮어씌우기 해줄 거고요. 자 하나 더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 밑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지금 얘가 라이트라고 하면요. 이 부분. 벌브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라이트라고 하면 이 레이어 밑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갖다 놓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갖다 놓고, 얘는, 라이트 안쓸 거니까 노 라이트라고 할게요. 이렇게. 라이트와 여기 라이트 레이어와 라이트가 들어가지 않을 부분과 두 개로 나눠 놓고 노 라이트 부분은 검은색으로 칠해 줄 겁니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빛이 안 들어갈 부분과 빛이 들어갈 부분 빛은 요 노란색으로 빛이 나게 해줄 거고 얘는 빛이 안 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JPG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언더바 2라고 넣어줄게요. 2. 그 다음에 이 텍스처를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요.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일단 얘는 텍스처 리로드해서 불러와 줘야겠죠. 여기 이미지 리로드, Alt R입니다. 단축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아이소메트릭 이 부분이니까, 여기. 보시면 에미션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에미션. 지금 검은색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자, 얘를 여기 눌러 주시고 이미지 텍스처 노란색 동그라미 요거 눌러 주시고 이미지 텍스처 적용을 시켜 주시면 돼요. 얘를 방금 만든 요 아이소메트릭 2라는 요거를 적용을 시켜주시면, 자, 일단은 얘한테, 에미션이 들어가는 상태가 만들어져요. 여기. 이렇게 약간 빛이 나죠? 이렇게. 빛이 나는데, 요거보다 더 세게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에미션 밑에 스트렝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에미션 스트렝스. 얘가 현재 1이라서 이렇게 조금 빛이 조금 약하게 나요. 근데, 얘를 한 3이나 4 정도 주시면 이렇게 빛이 많이 납니다. 이 정도만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라이트가 지금 저희가 라이트 부분이 여기 들어가져 있는데 하나 이 라이트 세기를 줄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라이트를 선택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워가 1000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한 500W 정도로 줄여주시면 좀 어두워져요. 한더 줄여볼까요? 100W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 전구에 빛이 들어와져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뭐 너무 밝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여기서 에미션 스트렝스 부분 요 부분 수치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1로 다시 한번 줄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배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이 나는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 보물상자 요거 만들게요. 보물상자. 여러분들, 자, 시간 제가 틈틈이 드릴 때는 요런 거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만들 수 있을 만한 것들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자, 좀 큼직큼직한 거좀 만들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물상자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요거 솔리드 뷰로 와주시고요. 자, 여기 지금 보물상자는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그냥 좀 평평하게 먼저 만들어 놓고 회전을 좀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큐브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큐브. 큐브 불러와 주시고 사이즈 줄여서 요 정도 크기면 될것 같아요. 여기보다 조금 더 작게 요 정도. 밑에 프레임, 침대 프레임 높이 정도가, 이거보다 좀더 작게. 뭐, 일단 다 만들어 놓고 사이즈 조절을 해도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놔주시고, 옆으로 좀 길게, S, Y 눌러서 조금 길게, 이 정도. 그다음에, S, X 눌러서 조금, 이렇게. 그래서 보석, 아, 상자 크기 좀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둥근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둥근 부분은 자, 원기둥으로 좀 갖다 맞춰줄 거예요. 원기둥으로. 그래서 똑같이 원기둥으로, 예, 원기둥으로 가겠습니다. 또 Shift A 눌러서 메쉬 실린더 그리고 로테이션 90도죠. 이렇게 X축으로 로테이션 90도입니다. 사이즈 줄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돼요. 뭐 완전히 가운데에다가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가운데다 배치하는 게 아니고 요 정도 윗부분 이렇게 둥글게 원기둥의 가운데 부분이 아니라 윗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맞춰주고 밑에는 다 지워서 없앨 겁니다. 자, 이 정도만 먼저 모양을 맞춰주세요. 뭐 너비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됐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원기둥만, 이 원기둥만 요 밑에 부분을 좀 없앨 거예요. 자, 밑에 요 큐브 선택하고 H 눌러서 요 큐브 여기 16번인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H 눌러서 없애 주시고, 여기 요만큼 잘라 줄 거예요. 그래서 K 눌러, 에디트 모드에서 K 눌러 주시고, 여기 이렇게 잘라 줍니다. 라인 컷이에요. 반대편에도 K 눌러서 똑같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밑에 부분 지워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 옆면까지 빌리트로 지워줍니다. 페이스. 자, 요게 뚜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번 박스 다시 밑에 열어주시면 자, 요 모양이 만들어지죠.
어차피 여기 테두리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두께 여기 좀잘안 맞는 것 같다, 크기가 안 맞는 것 같다,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 테두리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부분 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요 원기둥 요 부분이 선택이 되어져 있으니까 루프컷으로 여기 두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루프컷으로 두줄 만들어 주시고 S, Y 눌러서 양쪽으로 좀 이렇게 벌려줍니다. 여기 튀어나온 거, 모서리 부분 튀어나온 부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자, 요 부분 면을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서 요 면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익스트루드 할 거예요. 익스트루드. 이 누르 여기서 자, 프론트 뷰에서 보시면 되겠죠? 익스트루드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하고 S 눌러서 키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S 눌러서 그런 다음에 위로 좀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 이렇게.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얘도 반대편도 여기 면을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면 선택을 하고 여기 면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자, 익스트루드 단축키 E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하고 S 스케일로 키워준 다음에 자, GZ 눌러서 위로 올려줍니다. 이번에는 여기 앞쪽 부분에 요 부분 면 지워주시고요. 딜리트, 페이스 지워주시고 여기도 지워줍니다. 양쪽. 페이스. 그런 다음에 자 브릿지라는 기능을 좀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브릿지라고 명칭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여기 엣지 모드로 이 라인을 여기 부분 선택해서 마주 보는 이 라인 두 부분을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 New Face From Edge라는 게 있어요. 선택한 엣지 사이에 면을, 새로운 면을 하나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F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면이 생겨요. 자, 여기 앞부분에도 마주보는 면 라인 선택하고 F 눌러서 면을 만들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선택해서 F 눌러서 라인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앞부분이에요. 뒷부분은 없어요. 그런 게. 뒷부분은 없을 거고, 앞부분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밑에 박스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부분 에디트 모드로 가서 비슷한 위치에다가 루프 컷, 컨트롤 R 눌러서 R 일단 두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스케일 Y축으로 벌려서 비슷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조금 어긋났네요. X-ray로 조금 맞춰주겠습니다. 최대한 비슷하게는 잡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놔주시고 했던 방법대로 똑같이 얘도 자 면을 잡고 아랫부분도 넣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여기 잡고 익스트루드 마우스 우클릭 스케일
해주시고 윗부분, 얘는 윗부분만 점으로, 점을 윗부분만 밑으로 내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단면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마우스 클릭 S 해주시고, 자, 점 잡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아직 이 부분 남았어요. 이 부분하고 윗부분하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연결해 놓을 거니까 뭐 여기도 뭐면 만들어 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까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주세요. 여기 이제 남은 부분 테두리 잡겠습니다. 자, 루프 컷으로 라인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 윗부분에도 포커스로 라인 하나 넣어줍니다. 그리고 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 밑에 부분은 여기를 이제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뭐, 지우고 나서 조절을 또 해주셔도 되고, 여기를 네, 막고 나서 그냥 밑으로 좀 내려줄까요? 내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윗부분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면세 군데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엣지 선택해서 F 누르고 면을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 이렇게 모양 만들어 줬고요. 여기 밑에 부분은 아, 요 라인이 아니네요. 요 라인이 아니고 요 라인은 자 여기 봐주시고요. 요 라인은 컨트롤 딜리트로 지운 다음에 얘는 세로로 넣을게요. 여기 이쪽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거 면 지우겠습니다. 요 면을 지워주세요. 여기 어쩌면 라인이 하나 또 들어가야겠네요. 들어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면도 채워줍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하나씩 만들어 보고 있어요. 이 라인 마주하는 부분 F 눌러서 면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기울어지니까 그죠? 아까 넣었던 라인이 들어가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가로 요거 하나 더 넣어준 다음에 얘도 면 지워주고 여기는 일단 평평하게 잡아줄게요. 평평하게. 평평하게 잡는 거는 S, Z, 0입니다. 그럼 이렇게 평평해져요. 우리 레고 발 부분, 다리 부분 할때 했었던 방법이죠. 그리고 내려서 밑으로 조금 더 내려주고, 여기 면 집어서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여기 면 집어서, 여기를 다 메꿔줄게요. 얘랑, 여기 F예요. 어차피 바닥 부분은 안 보일 거니까, 바닥 부분은 안 보일 거니까 상관없겠죠? 이렇게만 있으면 여기 그리고 여기 옆 부분도 괜찮을. 여기 옆 부분도 하나 더 넣어줄게요.
알 이게 뭐 따로 만들지는 않을 거지만 이렇게 얘도 살짝 옆으로 이게 안으로 좀 집어넣어 줄 거예요 요 면은 그래서 이렇게 약간 벌려놓습니다 약간 너비 비슷하게 잡고 일단 여기까지 이제 요 상자 다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옆부분은 그냥 평평하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요 옆부분도 같이 안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옆부분. 지금 요 상자 보면은 요 상자만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여기 윗부분 라인이 요 라인이 지금 좀 이렇게 삐딱하게 되어 있는데, 얘 옆으로 좀 넓혀 줄 거고요. 여기랑 좀 약간 수직이 되게끔. 그래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여기 면을, 요 면을 안으로 넣어 줄 거예요. 요 면. 요두 개. 양쪽 면. 양쪽 면을 넣어줄 건데, 여기까지 넣어줄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보다 한 중간 정도까지만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얘네 붙잡고, 익스트루드 E 누르고, Y축으로 좀 넣어줄 겁니다. 요만큼. 이만큼 넣어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윗부분입니다. 요 윗부분. 요 윗부분. 얘는 지워줄 거예요. 얘는 딜리트로 베이스 얘도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연결해 주셔야 돼요. 얘를 여기 부분도 요 정리하는 부분들 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자 컨트롤 R 라인 하나 넣어서 이 부분을 연결시켜 줄 겁니다. 여기, 요 부분 점 잡고, 두 개의 점을 잡고, 자, 단축키 M, A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잡고, 단축키 M, A. 자, 이 M이 뭐냐면은, 머지 기능입니다. 머지. 머지 기능이라서, 이 ML이 되겠네요. 이렇게 얘도 지금 보면은 점이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MA 점두 개를 선택해서 MA 해주시고 여기 마주 보는 라인 두개 선택해서 F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정리가 됩니다. 자, 반대편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면두개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Y축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윗면은 지워줍니다. 그 윗면은 딜리트 페이스로 지워주시고요. 윗면은. 그 다음에 얘도 아까랑 똑같이 Ctrl R 라인 넣어서 비슷한 위치에 배치해 주시고 점두 군데 선택해서 ML이나 MA 눌러서 두 점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F죠. 그러면 요 상자는 지금 요 옆에도 쏙 들어가 요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고 진짜 그냥 큐브 하나 갖다 놓고 양쪽으로 기다란 큐브들 이렇게 모양 만들어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통짜로 하나 만들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좀 한번 설명하는 거라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것도 맞춰주면 되겠죠? 얘도. 얘도 요 부분 라인 이렇게 만들어서 안으로 집어넣고 맞춰줍니다. 자, 요거까지 좀 설명 같이 들어갈게요.
얘도 에디트 모드에서 자, 이 부분 여기 자, 나이프로 잘라주시는 게좀더 편할 것 같아요. 이 개수에 맞춰서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아, 요것보다 여기 면을 잡고 인셋 페이스 자, I 눌러주시면요. I 이렇게 줄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밑으로 내려줍니다. 아, 여기 면을 지운 다음에 여기 아래 있는 면을 페이스로 지운 다음에 얘를 밑으로 내려주죠. 사이즈 조금 키워줘야겠네요. 요 정도.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자, 그럼 크기 어느 정도 맞죠? 크기 여기서 익스트루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얘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까지예요. 좀더 넣어줘야겠네요. 자, 요 정도.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죠. 얘도 면 잡고 인셋 페이스 해주시고요. 밑에 면 지워주신 다음에 고 밑으로 내려주고요. GZ 그리고 익스트루드 Y축 그리고 면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뭐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이미지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요 자물쇠 잠그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튀어나와 있기도 하죠. 요 부분 튀어나와 있기도 한데 일단 튀어나오는 거는 뭐 여기서 요면 잡고 얘네들 요거 두개 선택한 다음에 둘다 선택해서 에디트 모드에서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 여기 면 잡고요. 이렇게 면을 잡아준 다음에 익스트루드 X축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죠. 이렇게 빼주시면 얘는 다 만들어진 거고요. 뭐 여기가 좀더 두툼하게 이 부분을 좀더 두툼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자, 얘네들 엑스레이 모드에서 점을 잡고 얘네들을 안으로 더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G, Y 이렇게 이쪽도 G, Y 해서 좀 두툼하게 더 잡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자물쇠 부분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물쇠 부분. 일단 뭐, 자물쇠 부분이 생긴 게, 여기, 일단 뭐, 고리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죠? 고리가 하나 있어야 되고, 고리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세로 방향이겠네요. 세로 방향, 고리. 그리고 여기 자물쇠 이렇게 자물쇠 해서, 여기 모양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되겠죠. 여기 뭐, 구멍도 이렇게 좀 뚫려 있으면 좋고요. 이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또 큐브 하나 불러 주시고요. 큐브 불러 주시고 사이즈 줄여 주시고 요좀 얇게 가져야겠죠? 얇게
예. 그리고 정사각형이니까 살짝 옆으로 SY에서 조금 줄여주시고. 자, 요렇게 해놓고 여기 가운데 구멍이 좀 만들어져야 돼요. 구멍이. 자, 일단 그거는 뭐 텍스처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텍스처로도 가능하니까. 자, 얘를 일단 가운데다 좀 배치해서 여기다 좀 이렇게 배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윗부분, 요 부분에다가 둥글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전에 사용했었던 패스 사용하겠습니다. 패스. 자, Shift A 커브의 패스. 그리고 불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스케일 줄여주시고 스케일 줄여주시고 여기 위로 갖고 와서 이 부분에서 둥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 여기가 되겠네요. 이 부분 여기서 이렇게 동글게 모양 만들어 줄 겁니다. 에디트 모드로 가서 점을 잡고 모양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가운데다가 배치해 주시고 가운데다 배치해 주시고 자 베벨 라운드 요 부분에 두께 주시면 되겠죠? 별로 이쁘진 않네요. 에디트 모드로 가서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조절합니다. 자, 여기 하나 놔주시고, 얘또 하나 복사해서, 컨트롤 CV, 컨트롤 D죠. 아, Shift D. 자, 얘 마우스 우클릭하고, 자, 로테이션 또 돌리는 거예요. 로테이션. 자, 먼저, 로테이션 Y축으로 90도. 90도. 그다음에, 로테이션 Z축으로 90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나눠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면도 라인도 굉장히 많, 12로 돼 있으니까 여기도 한 3 정도로 줄까요?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가 보물상자가 되겠네요. 자, 요거 텍스처 넣겠습니다. 여기 튀어나온 요 부분은 이제 금색이 될 거고요. 얘는 나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쇠 느낌, 회색이나 뭐쇠 느낌 들어가면서 여기 이제 열쇠 앞부분 모양이 될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여기서 좀 텍스처로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다시 갈게요.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일단 꺼주시고 검은색만 꺼주시면 되겠죠? 쟤는 이제 더 썼으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열쇠 모양을 놔줄 건데. 하나, 자, 대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약간 회색, 뭐 단색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열쇠, 자물쇠 텍스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여기 열쇠 요런 거 이제 나오니까, 요런 부분들 나오니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으신 거, 뭐 요거 이미지 좀 사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요런 거. 그래서 이게 이미지 복사하고, 이미지 복사하고, 자, 여기서 이제 이미지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에 이 부분이 좀 사용이 될 거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금속 재질도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메탈, 텍스처, 검색해서, 뭐, 요런 메탈 느낌 요거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미지 복사, 여기 붙여넣기. 이렇게 놔주시고 여기에 요 열쇠 무늬만 요 열쇠 부분 무늬만 눕기를 따서 좀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마그네틱 라소 툴 여기 프리퀀시 100 주시고 여기 모양을 따겠습니다. 뭐 대충 써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조금에서 그렇게 잘 보일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 컨트롤 J 해서 여기 선택하고 컨트롤 J 하면 이미지 선택하고 컨트롤 J. 자, 그럼 얘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를 여기에 갖다 놓고 사이즈 줄여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열쇠 요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색은 여기 있으니까 사용하고, 나무는 여기 있으니까 요거만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 JPG로 덮어씌워 주기 해 주시고.
이미지 불러와 주신 다음에, 자, UV는 요거 얘네들도 지금 베벨이 하나도 안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자, 얘 윗부분, 요거 베벨 넣어주시고, 아, 일단은 사이즈도 다 초기화를 좀 시켜줘야겠죠. 컨트롤 A, 뭐, 볼 트랜스폼, 얘도. 자, 베벨 들어갈 때는 항상 올 트랜스폼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똑같은 수치 맞춰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베벨 0.01더 줄어들어야 되겠네요. 0.001은 너무 작고, 0.0002로 가겠습니다. 얘도 베벨. 이렇게. 그러면 베벨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지니까요. 베벨 준 거는 또다 어플라이 해주세요. 어플라이. 베벨 적용시켜 놓은 거다 어플라이 해주시면 되고, 이제, 자, 여기까지 맞춰주시면,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바로 텍스처 좀 적용하겠습니다. 자, 텍스처 넣겠습니다. 여기, 자, 머테리얼 아이소메트릭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나무 부분. 일단은 얘네들을 요거 이렇게 자물쇠까지 다 선택한 다음에, 아, 요 자물쇠 부분이 아직 넙스로 돼 있네요. 얘네들. 자, 메쉬로 바꿔줍니다. 컨버트 투 메쉬. 여기. 메쉬로 바꿔주시고요. 컨버트 투 메쉬. 그 다음에 얘네 일단 요 보물상자 전체 선택해서 자, 에디트 모드, 페이스, 전체 선택. 여기 전체 선택을 해주신다면, 요거 뭐, 조인을 해주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오브젝트에서 얘네들 다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J 눌러서 하나로 합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조인해 주신 다음에, 자, 에디트 모드. 페이스 전체 선택해 주시고, 자, UV에서 요거, 프로젝트 프롬 뷰 요거 잡아줍니다. 프로젝트 프롬 뷰. 뭐, 여기 큐브 프로젝션 요런 거 하셔도 되는데, 자, 일단 뭐 필요한 부분만 좀 사용을 할 거니까, 프로젝트 프롬 뷰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요 면들. 나무가 들어가는 부분 좀쓸 거예요. 여기 나무가 들어가는 부분 면을 좀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면을 이렇게 좀 선택해 주시고 여기 밑에 부분도 들어가지겠죠? 여기도 부분 놔두고 여기 그다음에 자, 요 부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얘네만 따로 떼어냅니다. 이렇게 여기서 A 눌러서 이렇게 떼어내주세요. 전체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요 부분 그대로 있고, 나머지 요 부분은, 나무가 될 부분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얘네만 선택을 해서, U 두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U. 자, 그럼 얘네만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UV가 펼쳐져요. 요거만. 그래서 자, 얘네들은 자 요거 일단 저기 옆으로 좀 밀어놓고 자 얘네들 자 나무니까 윗부분 여기 이 색상 사용하셔도 되고요 요 색상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사용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저는 좀 어두운 색상으로 가겠습니다. 좀 너무 똑같으니까 좀 그런 거예요. 침대랑. 얘로 갈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부분과 옆부분 얘네들도 있죠. 요것도 자, 이렇게 좀 겹쳐 놓고 돌려서
로테이션 90도. 자, 여기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나무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위하고 앞부분. 옆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옆부분. 여기도 면을 선택해서. 옆부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자, 요 옆부분. 얘네도 이렇게 따로 불러와서. U 두번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저 위치에다가.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졌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자물쇠. 자물쇠. 얘는 약간 뭐 회색으로 넣어주셔야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그쵸? 회색, 단색으로 넣어주시는 게 낫겠네요. 요거는 얘는 요 기능이에요. 여기 앞에 자물쇠 보세요. 여기 자물쇠 요 부분은 UV에서 큐브 프로젝션. 큐브 프로젝션 눌러주시고 약간 기울어져 있으니까 U 두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부분을 찾아줍니다. 얘는 뒷부분이 될 거고, 얘가 앞부분이 되겠네요. 로테이션 180도. 이렇게 자물쇠. 나머지 얘네들은 겹쳐서 저 알루미늄 느낌에다가 배치해 줍니다. 어차피 얘는 뒷부분이니까 대충 놓으시면 되고, 이 옆부분들. 이렇게 배치해 줍니다. 나머지 애들은 금색이네요. 그죠? 여기는 금색.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